안녕하세요. 정치가 왜 이래입니다. 오늘 6.25죠? 문재인이 6.25 희생용사를 추모하는 대신 본인의 SNS에 책을 한권 추천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1950 미중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추천한 다음에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책은 KBS 다큐인사이트 팀이 세계 패권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전초전으로 한국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만들었던 글을 책으로 엮은 거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 문재인은 참혹했던 동족 상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결이라고 밝혔어요. 자, 아무리 읽어봐도 전쟁의 원인과 또그 시작이 북한의 남침이라거나 또 전쟁을 먼저 일으킨 북한을 뭐 규탄한다. 이런 입장은 전혀 밝히지 않은 그런 글이라서 전직 대통령이란 작자의 이 왜곡된 안보관이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고 하면서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전략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 전쟁의 발발 원인이 김일성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고 했던 그 야욕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분열된 거, 한반도가 분단된 거, 이게 전부 김일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 전쟁이 미국과 중국, 이런 외국에 의해서 주도됐다. 이런 언급만 줄줄이 늘어놓아서 요즘 세대들 사실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6.25를 잘 모르는 세대들한테는 마치 정말 전쟁의 책임이 미국과 중국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 물론 한국 전쟁이 결과적으로는 국제전의 양상을 띠긴 했죠. 하지만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김일성의 야욕이잖아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려고 한 야욕.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내전. 이게 역사적인 팩트인데 지정학적 위치니 국제전이니 하면서 전쟁 발발의 책임 소재랑 주범을 외세의 책임이다.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죠. 언제나처럼 북한을 감싸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지정학적 조건을 잘 아는 본인은 지난 5년간 위장 평화쇼만 하다가 삶은 소대가리 욕 들어먹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로 본인의 임기 대미를 장식했을까요? 또 그렇게 지정학적 조건을 잘 이용할 줄 알아서 중국 가서 내내 중국몽 타령하다가 본인의 국민이 얻어 터져도 찍소리 한번 못하고 초대해주는 사람 없이 혼밥만 실컷 먹다 왔나요? 이번 사드 환경 영향평가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고의로 그동안 미적거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북한에서는 심심하면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그럼 우린 당연히 우리를 방어해야죠. 각각의 고도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놔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할 사드를 본인의 임기 동안 내내 무용지물로 만들어 놨잖아요. 북한이 설마 쏘겠나? 정말 말 그대로 선의에만 기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지, 진짜 이 인간의 재임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위협 속에서 정말 위험한 줄도 모르게 살고 있었는지,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아찔할 뿐입니다. SNS 글의 마지막에는요, 어디까지나 조용히 살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인 인간이 국가 안보 전략까지 운운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대놓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 아닌가요? 그릇도 안 되면서 욕심은 아주 끝도 없는 인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이 돌아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다. 뭐 자기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헛소리를 잔뜩 쏟아내던데 뭐그 다하겠다는 책임이 지난 정권의 실책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은 아니겠죠.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잘 들어보니
뭐, 나름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외교 쪽을 중심으로 또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하려고 하던데,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일단 반성부터 해야 될것 같고요. 또, 교활한 찌쯔명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본인이 속한 민주당이나 어디 한번 잘 장악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도대체가 죄 지은 인간들이 죄 지은 줄도 모르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신소리 짓거리고 있는 걸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권이 바뀐 게 정말 우리나라에 얼마나 천운이었는지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